우물벅적한 이 세상 속에 찐 인생을 알려줄 끝판왕들과 함께하는 곧단 시간입니다. 자, 컬트쇼 영감 프로젝트 큰형님이 온다.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 나이가 무색할 만큼 80대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스케줄이 많으십니다. 진짜 어려운 발걸음 하실 우리 큰형님이십니다. 예, 드라마 하시죠. 뭐 드라마는 뭐 기본적으로 하시고 예능 또 요즘에 아주 활동을 예. 열심히 하시고 심지어 최근에 여러분들 연기 인생 65년 만에 영화 첫 주연을 맡으셨어요. 이야, 너무나 사랑스럽고 어 러블리한 우리 옥블리 김영옥 누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좀 길게 들려주세요. 뭐라고? 목소리 좀 길게 들려주세요. 네. 아이 글쎄 첫 영화 했다는 얘기로만 자꾸만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래요. 이게 시작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아이, 영화니까 아, 왜요? 제일 빡세게 얘기 드리자면 시작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김영옥의 주인공 영화 한번 어떨까 하고 와보시면은 실망 안 하실까? 그럴 겁니다 아마. 뭐 말림씨를 부탁해 그래가지고 뭐 우리 사는 얘기를 한 건데 가슴 뭉클한 때도 있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정지부가 시원하게 끝나는 그런 뭐를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 그런 걸로 가정 영화 그거 다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정지부가 시원하지 않은데 괜찮아요? 정지부가 시원하지 않다는 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아. 누구나 보고 자기 식대로 결론을 내려야 열린 결말이구나. 영화. 그렇다고 보면 돼요. 기대됩니다. 야. 그 2016년에 컬투쇼에 출연하시고 지금 두 번째 나오시는 두 번째 6년 만에 나오세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를 한번 나갔다가 우리 저 태균 씨를 보고서랑 컬투쇼는 좀 저 인기가 남다르더라고요. 예. 듣기로 네. 또 그래서 나오려면 나가지 그랬더니 이제 나오셨어요 그때 그때 한번 나가서 또 까불었지. 많이 까불었어 그때. 야,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네. 근데 요즘에도 이렇게 그 게임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뭐 게임 많이 안 해. 뭔 눈이 좀 또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뭐 그래서 그래 뭐 애니빵 허튼 거 이제 좀 저 재미없어서 관두고 이제 뭐 꽃 터지는 것도 하고 무슨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 거 이제 그런 재미로 조금씩.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럼요. 그것도 못하면 나는 그만. 너무 너무 고우시지 않아요? 진짜 연세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제 나이를 잊고 사신 지 오래되셨죠? 나이 잊고 사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나이는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이. 나이를 자꾸 세냐? 뭐 내 마음은 그냥 모르겠어. 어릴 때 그대로야. 여러분들도 내가 이 얘기를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뭐 그렇게 나이 잡고 생각하면서 사지 마라. 네, 그럼요. 그럼 저도 좀 이진 좀. 85이면 또 어때서? 아이고야. 말도 할 수 있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맛있는 거 먹을 줄도 알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가릴 줄도 알고 그러면 됐지 뭐 어떡하란 말이야. 저보다 그냥 한 5살 정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누나. 그러니까 38년생. 와. 네. 그리고 그 큰형님이 온다 사상 최고의 누님이고요. 강부자, 백일섭. 선우용녀 이런 분들이 다 아래잖아요, 그죠? 아니 물론이지. 네. 근데 뭐 선후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로는 다 아래. 저 아래 분도 물론 선우용녀는 저 아래, 백일섭 씨도 저 아래, 강부자는 그 몇 살 아래, 그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왔다 가신 분들이에요, 이 코너에. 네. 왔다 가신 분들. 아, 다 왔다 갔기 때문에 얘기를 했구나. 예, 예, 예. 그래. 진짜 제일 처음에 모시고. 그래, 제일 많다고 어쩔 테야. 그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제일 많.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그 누님이 돌려서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바로 그냥 딱 집어야 돼요. 발 짚고 돌 짚고 근데 여기 뭐 엄마 나하고 같다.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0518님. 저희 친정 엄마랑 나이가 같으세요. 엄마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쟤는 늙지도 않냐라고. 아니 근데 많이 늙었시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그래도 직업 하려고 그래서 좀 낫겠지. 집에 있으면 똑같아요. 예, 아무리 친구랑 연예인들은 그래도 메이크업도 많이 하고 꾸미기도 많이 꾸미니까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진짜 그러나 뭐 이렇게 많이 꾸미지는 않아. 너무 많이 꾸미면 들켜. 티나 살짝 조금 이렇게 가려주는 정도.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40년생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보다 이제 더 연배가 있으시네요. 어, 빨리 가셨구나. 예, 너무 안타까운데 선생님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저는. 어. 그래서 얼마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래 부르는데 그렇게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래 부르시는데. 그래야 다들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 노래를 잘 불렀다기보다 그냥 감성으로 불렀고 또 이 나이가 되니까 안 되는 게 있잖아. 네. 이게 뭐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게 내가 떨려서만 그렇게 부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모자라서 그렇게 불렀어. 막 힘이 딸리더라고. 어, 그래 이 나이에 그 노래라는 거는 과욕이었지만 나 나름대로 성공했어. 왜 그러냐면 내 이 감성들을 왜 몰라주지? 나도 노래로 이렇게 감동 줄 수 있는데 이런 기분이 늘 지배하고 있었다고. 꿈을 이루신 거네. 그걸 꿈을 이뤘어. 예. 근데 선생님이 아니, 만약에 누님이 진짜 노래를 잘하고 막 박정희처럼 노래 불러도 이상할 것 같아요. 그건 못하지만. 김수미 선생님처럼. 김수미, 조수미. 아, 깜짝 놀랐잖아. 김수미. 김수미처럼 부를 수 있지. 립스틱 시켜. 이렇게 하지. 사랑이라는 이렇게 하면서 막 들어서 나도 많이. 차승민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자, 1191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부르시는 것 보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남편이 미울 때마다 노래 부르시던 모습 떠올리면서 35년 후에 헤어질 인간이다 하며 마음 다 잡고 있습니다. 35년 후에 지금 몇 살이신데 그런 얘기를 해. 35년 25시오? 60년에 헤어질랴? 헤어질 생각하지 말고 그래 떠나보내는 거는 그래 그때는 뭐 누구도 약속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그렇지. 얘기니까 근데 만약에 슬픈 얘기야. 그리고 가족이 살아온 얘기. 아니 가슴 속에 진짜 여기까지 이렇게 품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 당장 그렇지. 한마디만 더 해라 나 이혼한다.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아유, 그런 경우가 왜 없었겠어. 나도 수십 번 이혼했지 마음속으로. 그러나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었으려니와 진짜 그런 마음은 먹어본 적이 없네. 아하, 이분께 선물 하나 살아야지. 네, 아이들이 우리. 또 셋씩이나 있으면서 네. 결국은 부부가 헤어진다는 거는 아이들이 생긴 사람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맞아. 자, 우리 누님께서 선물 하나 뽑아주시죠. 119 하나님께서 그래. 헤어지지 말고 잘 살라고. 별걸 다 아시고 그 지랄이네. 아니 말을 막혔네. 어우 뭐예요? 인덕션. 와! 인덕션. 미니 인덕션. 예, 인덕션. 네. 와! 앞에 미니를 꼭 안 읽어주면 되게 큰 게 올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미니 인덕션이에요. 되게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구나. 네, 이게 밥 한 공기 올라갈 정도. 그래도 그거 하나까지 하나짜리도 굉장히 필요해. 그렇죠. 어디 수리하고 그럴 때 그거 하나만 쓸 수 유용하니까. 자, 그리고 그 우리 누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얘기 또 나오네. 개성으로 소풍을 가셨대요. 개성으로. 내가 원청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네. 얘긴데 그때가 13살 때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데 12살이구나.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수학여행을 서울서 개성으로 가는 게 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서울서 개성은 멀지가 않았어. 그렇죠. 기차로 가니까. 그래서 그때 그 갔다 왔는데 그래서 개성을 봤다는 얘기를 했지. 그래가지고 선주교 보고 애절한 그 피자죽 진짜인지 진짜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겠지. 근데 그게 이렇게 녹슬은 물 같은 이렇게 있는데 돌로 이렇게 다 네. 돌계단 돌 다리 위에 조그만 돌다리도만 위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죽임을 당한 거 아니야? 피가 그렇게 흘러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시도 있잖아.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병 묻혀 죽어.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런 그 임금 하나를 자기는 끝끝내 지지했다는 걸로 그렇게 돌아간 거 그걸 그 다시 얘기해주고 우리한테 그때 설명해줬기 때문에 그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지. 그때 봤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신기해한 애들. 아, 신기하죠 당연히 못 가본 곳이니까. 그래 지금, 대박이 있어요. 지금은 북한으로 접수가 돼 있으니까. 네, 어린 시절에 그 한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 우리 누님을 귀엽다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누님이 아니야. 우리 저 남편이. 네네. 남편이 네, 수영하고 있었어요. 네, 남편이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애들 시절이었는데 그거는 6.25 사변 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야 이제 6.25가 아니고 저 해방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45년 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승만 그 김구 씨 한참 시절이지 그 객축을 벌일 시절 그때인데
한강 놀러 갔더니 그랬대. 얘기 들었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어우 그놈 잘생겼구나 그랬대. 자기 잘생겼다는 얘기 하려고 나한테 온 거야. 근데 그분이 그게 백범 김구 선생님. 근데 몰랐는데 그 이튿날 암살을 당하신 거야. 바로 그러니까 아, 너무 놀랬고 어린 나이에 몰랐다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야 너 뭐 이러면서 놀리고 옆에서 그랬으니까 기억을 했다는 거. 그런데 야. 너무 슬퍼했지. 그래서 마음으로 역사가 네. 그냥 또 다 담겨져 있네요. 개성으로 소풍을 갔다 오시고 남편분께서는 김구 선생님 머리를 쓰다듬어 놓으시고.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MZ 세대나 지금 그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은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지. 네. 내가 그만큼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설랑 일본 치하에서 안 살았나 6.25를 안 겪거나 해방되고 나서도 좋다고 했더니 그렇게 6.25 생기고 그다음에 그냥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야 때까지 다 겪고 뭐 이렇게 좀 편안한 그 나라 꼴을 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만큼 너무너무 정말 그 똑똑하고 기가 막힌 우리나라 저 정신력으로 네 맞아요. 대단하다는 걸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래 살았다는 거지. 8928님 며칠 전 텔레비에서 우현님이랑 부르는 걸 보고 울컥했어요. 근데 우현님과 연배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의 장점이죠. 그래. 예, 네, 그 의문의 일패 아니에요? 그분 옆에 계시면 누구나 동안으로 보이고 나이 차이 안 나 보이고. 우현이가 정말 참 재주꾼이고 하나도 그냥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아 그럼요. 근데 얼굴 심지어도 하나 얼굴 하나가 조금 받쳐주질 다 주셨어요. 집도 부자고 뭐 다 주셨는데 얼굴을 안 주셨어요. 글쎄 말이야. 근데 얼굴은 근데 얼굴 이렇게 보면 파리 같이 생겼는데 파리요? 파리도 얼굴이 있잖아. 파리.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쁘다. 예쁜 면이 있어요. 조목조목 보면 이쁜 면이 있어요. 내가 합쳐놨을 때 별로 거지. 사람이 이쁜 짓을 하면은 다 잘 나빈다는 거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자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아, 그래? 김용 선생님하고 우현 씨가 같이 불렀던 그걸로 불러? 어느 60대 노부부의 아유 별론데. 예, 별로지만 좀 들어볼게요. 없고 희던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스타일쇼 걸투 쇼. 잘 가세요 여보 안녕히 잘 가세요 여보 안녕히 잘 가세요 뒤에 광고 때문에 이 부분이 잘려서 나가갖고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조금 더 들려드린 거예요. 자 2부의 문을 엽니다.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방청객 분들도 지금 막 눈물 받아요 지금. 예, 지금 야 왜 이 시간에 울리나요 그러는 게 여기 즐겁게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친정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셨네. 아 이런 날도 필요하죠. 어머나 이거 너무 재밌다. 이 곡 들으면 신랑이 왼수 갔다가도 뒷모습을 보면 안쓰럽구나 하고 똑같아. 제가 평생 보호자가 돼서 옆에 있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또 아이고 지겨워야 이거. 염향란 씨가 보내줬습니다. 뒷모습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자꾸 뒤돌아선다는 거지. 야 용접하시는 분이 용접하다가 네. 눈물이 나서 용접 못하고 멍 때리고 있대요. 아 이 사이 뭐 이건 일에 지장을 들여서 죄송한 일이네. 아 염향란 씨 본인의 그 아내 이름이 염향란 씨 남편은 좀 뒤로 다니십시오.
뒤로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앞모습을 재밌다. 싫어하시니까. 이 영옥님 노래 들을 때 눈물이 나다가 우연님 얼굴 발에 닮았다는 말 때문에 눈물이 쏙 돌아가 버렸대요. 4500님이 보내셨습니다. 괜히 그랬구나. 와, 요 네 분 지금 다 읽어주신 거 공 네 개만 뽑아주세요. 아, 오, 공 네 개. 그래? 네, 선물 다 주게. 어우, 잘 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어.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첫 번째는요. 9006님. 숙취해소제 술 안 먹는 사람한테. 숙취해소제. 그 다음은. 치킨. 그런 대로 어. 엄영란 씨 치킨 남편하고 같이 먹지 마세요. 4288님은 백화점 상품권. 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예, 라스트 원. 우리 파리 닮아서 눈물이 그렇지. 쏙 돌아가신 분. 4500님은 주유권. 야, 요즘 기름값 많이 올랐어요. 주유권 좋지. 와. 우리 누님이 그 금손이시네요. 금손이죠, 금손. 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다 좋은 게 들었었겠지. 자, 이제 저 그래도 인생 첫 주연이시니까 단독 첫 주연이시니까 영화 홍보 좀 해야죠. 아, 자꾸 첫 주연 그러지 마. 마지막 주연이 될 수도 있다니까. 왜 그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아니, 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만큼 내가 이게 힘들게 용기를 내서 했던 거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는 늘 뭐 내 자세로 그대로 했지만 그랬다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영화가 마음에 들어서 시작했고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보면서 마림 씨를 자식은 자식 입장에서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머 근데 이거 그런 거를 마음에 가지고 봐주십시오 하는 뜻이고 독립예술영화 실시간 예매율 1위 기록했대. 그렇구나. 네, 축하부터 좀 드려야 돼요. 왜냐면 오늘 개봉했습니다. 네. 오늘 개봉했어. 그래. 네. 자, 여러분들 유니버설 빵빠래 각종 영화관에 지금 많이 이제 걸릴 건데 예매를 먼저 좀 해주시고 오늘 개봉했으니까 아까 직접 가서 볼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꼭 가서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좀 봐주시면 고맙고 이거는 내가 정말 돈을 벌려고 한 거 아니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하나 또 그것도 중요한 얘기라고 그거보다도 의미가 남달랐다는 거. 주인공 하니까 뭐가 달랐을까들 궁금해하시는데 뭐 어디가나 대접은 받지 이제 나이값으로 그러나 이런 건 주인공이라서가 아니라 영화는 조금요 달라요. 드라마랑 좀 다르죠. 굉장히 유해주지 이렇게 한 사람을. 전용 의자 따로 있죠. 김용옥 써있는 의자 있죠. 아니 뭐 그런 거 쓰지 않아도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대접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대접 잘 받으면서 했어요. 근데 감독이 자기 혼자만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감독이 자기 혼자 대구 사람이고 거기가 무대였는데 네. 그리고 거기가 그 저 뭐라 그러나 저 그 작품을 쓰게 한 배경이구나. 배경이 있는데 그 네. 댁인데 거기 근처를 다 알잖아 감독님은. 네.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맛있는 맛집 다닌 거야? 맛있는 돈가스 집을 가고. 치사하다. 우리는 그냥 집을 못 찾아가지고 어딨나 그러다가 그냥 거지같은 덮밥 집에 가서 먹고. 감독님 이름 뭐예요? 아유 말씀. 그 해요. 어차피 다 찾아보면 나오는데 뭐. 몰라. 몰라. 아 근데 내용이 근데, 그래도 대충 좀 근데 얘기... 굉장히 이제 부끄러워하시고 이렇다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게 있어 낯가려서 혼자 먹겠다 감독님이 사람 됨됨이가 아주 좋으시더라고 박경목 감독님이 그 작품도 참 본인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네. 그래서 참 좋았던 것도 있고 네. 자 처음에 그 책을 받아보실 때 어떠셨어요? 딱? 처음에 작품 받아보고 글쎄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뭐 내가 여기서 과장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 보시면서 늘 드라마에서 내가 보여줬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저 그렇구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선생님 박경목 감독 이야기가 박경목 감독님이 선생님을 제일 먼저 딱 염두에 두셨대 캐스팅에 딴 사람 생각도 안 했대요. 딴 사람 생각도 안 했대요 이 역할에. 뭐 그러셨는데 또 내가 대답했으니까 딴 사람 생각할 여지도 없었지. 아, 덥석 물었구나. 내가 안 한다 그러면 딴 사람 생각하셨겠지. 예. 영화 찍을 때도 좀 잘 맞으셨죠. 그렇죠. 호흡이. 아니 근데 호흡이 잘 맞았던 거는 뭐 다른 거는 다 잘해 주시니까 좋은데 조금씩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게 경상도 사투리를 짙게 쓰시면서 하는데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서 좀 힘들었다는 거네. 아, 그 봐. 딴 데서도 얘기. 감독님이. 그래서 뭐를 얘기하시는 거지? 내가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게 뭐를 나한테
요구하시는지를 몰라서 조금 갈팡질팡 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그리고 뭐. 또 속으로는 오만하게 감히 나한테 뭐를 요구를 해?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맛집도 혼자가? 어. 이거 봐라. 작품 보셨지만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낌이 이렇게 됐으면 맡기쇼. 그런 거는 있었지. 사실 오만이. 근데 하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선생님이 이랬으면 어떨까 하고 얘기해 줘서 어디가 저기 할 때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해가지고 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내가 노래를 한 자락 했어. 아 영화에서? 그거 만나 모르겠다. 이쁜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걸 했는데 내가 나는 기가 막히게 빠져서 했는데 이걸 저기 못 나가게 해서 잘랐을는지 나갈는지. 아 시사 안 하셨어요? 굉장히 아직? 궁금해. 아직 못 봤어요. 내가 아... 그때 시사 회하는 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모든 행사에 못 나가서 지금 개 끌려다니듯 해. 왜 몰아서 다니는 거야? 지금 몰아서 다니는 거야. 몰아서 해야 되니까. 야, 박경호 감독님, 그 돈까스 집 한번 데리고 가세요. 빨리.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어 내가 보기에. 아니, 이제 내가 일부러 막소리 하면서 웃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끔씩 욕은 하지만. 가끔씩 욕은 하지만. 아, 욕해도 뭐 아무것도 안 되시잖아요. 저기 내일 모레 꼭 가서 이제 보고 이제 아유 나 누구한테 선전하기도 부끄럽다 할지도 몰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예. 근데 혹시 오늘 개봉이시니까 혹시 저 그러시는 쇼다운 중에 오늘 보신 분이 혹시 있으면 저한테 문자 좀 한번 주십시오. 네네. 미리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예. 이게 누구랑 같이 가서 보면 좋을까요? 선생님 아직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본을. 뭐 형제들이 가도 좋고 부모하고 갈 수 있으면 부모도 같이 가도 좋고 젊은 사람끼리 가도 좋고. 좋고. 어, 이 영화는 뭐 애들도 보여도 좋을 것 같고. 여명란 씨하고 남편도 가도 되겠죠? 여명란 씨가. 어 근데 그 남편분은 뒤돌아서 있어야 돼가지고. 영화 갈 때 뒤로 가야죠 뒤로. 예, 뒤로 이렇게 걸어가야죠. 아까 여명란 씨. 남편분하고는 같이 안 가려고 그래 지금. 예? 선생님 말고 선생님 말고요. 여명란 씨. 아니 다른 사람들 남편하고 가면 좋지. 그렇죠. 근데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같이 봐줄 수 있으면 뭐한데 이거는 혼자 남아가지고 어머니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지도 못한 얘기. 아니 얘기를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은 불효자가 돼서. 충분히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다 얘기 안 했지. 그래도 궁금한 거 많을 걸. 사건 사고가 많이 나요. 이래서 그랬구나 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사건 이런저런 소소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영화 안에서. 그죠? 그렇지. 예, 그죠. 선생님 제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가족 같은 가족 같은 내가 못 알아들었어. 가족 같은 남이 나을 수도 있는 거 부분도 보여주고 그러나 아. 이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 영원할 수 없는 게 문제다 말이지. 어, 맞아요. 그거는 숙제로 퀘션 마크로 끝날 거야. 그러면 이제 퀘션 마크.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제가 내가 모신다. 나랑 같이 있자. 그랬을 때 어머님이 아니다라고 그 사양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엄마들의 마음은 뭐예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움직일 수 있어도 난 자식한테 기대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짱짱하고 괜찮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다고. 이 어른이 거기 모델이 계신데 내가 같이 봤거든. 우유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받아먹고 그랬는데 실제 어른 모델이 어른이 보니까 굉장히 나이 많으시고 근데 뭐 정신은 말짱하시고 정말 이쁘시고 이렇게 모습이 나보다도 더 이쁘고 자그마하시고 그래. 근데 그 대로는 기시겠다 그러지만 자식이 보는 입장에서는 모두 치지도 못하고 막 어지러운 쓰레기 사이에서 그냥 공지 해잡 쓰시면서도 죽어도 안 가겠다고 말 안 들을 때 그럼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그 퀘션 막이라니까 지금도 고민이 계속. 근데 이 반반 지금 물론 지금 생각엔 절대로 자식한테 가서 기대고 싶지 않아. 따로 있고 싶어. 혼자 됐다 그래도 난 혼자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거는 다 뭐든지 그 전면에 봐야 알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 아니, 그래서 저희... 내가 이거를 보시면서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할머님이 혼자 계시거든요. 네. 제가 할머니 밑에 컸는데 할머님을 제가 모시고 싶은데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안 오신다 그러면 순간 좀 편하기도 하지. 말해봐. 말해봐, 너도. 그런 것도 있다고 자식들이 그래. 말해봐, 너도 말해봐, 솔직히. 아주 안 온다 그러면 좋으면. 나는 어머니 돌아가셨고 난 괜찮아. 내가 뭐 잘못했나요? 솔직히 얘기해봐 너. 아니에요. 1258님이 조언을 하나 구해오셨네. 네.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만난 아들과 대화가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조언해주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1258님? 아들과. 아 지금 아까 상파울로에서 오신 이상한 춤 동작을 보여주신 분인데 잠깐 마이크를 좀 들어보세요. 근데 아들이 결혼했어요. 아들이 몇 살입니까? 아직
26살이고요. 네. 고등학교 때 떨어져서 아 이제 살기를 떨어져 사는 거잖아요. 네네. 어 한국에 살았어요 아들은? 아 예, 한국에 있었고 아빠는 브라질에 있고. 네네. 대화가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좀 만나기가 만난 시간이 적으니까 어색하구나. 네, 좀 어색하고. 예, 저 시간 걸리죠. 아무래도 이질감이 있다고. 이질감이 있지. 어 부모는 부모대로 어 이게 뭐 어색하고 여기 좀 지적하고 싶고 이래도 빨리 말 안 나가고. 저 자식은 자식대로 받아들이는 게 다를 테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 뭐 감내내셔야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다가가려고 아빠가 더 노력을 하시고 뭐 일부러 그렇게 떨어져 있던 건 아니니까. 여기서도 이제 자식이 착하지 착한 거를 기본으로 해서 했지만은 어, 때로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소리도 지르고 싸움도 하고 막 이러는 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그런 아, 영화에서. 거는 어 영화에도 그런데 그것이 실사를 그냥 옮긴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은 마찬가지야. 어떤 경우라도 자식과 부모지간의 어, 그 경우는 어떻게 비치느냐는 하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 자제분들한테 어떤 엄마셨던 것 같아요? 모르지 뭐 걔네들한테 물어봐.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자제분들 듣고 계시나요? 저희한테 문자 좀 보내주세요. 우리 김용수 선생님은 나는, 어떤 엄마였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지. 그 50%는 집에다 했고 50%는 일하는 데 했다고 해도 일하는 것도 저희들하고 먹여 살리기도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한 것도 있지. 내가 일이 좋아서 밤낮 춤추고 뭐 나가서 영 드라마 하는 게 좋기만 해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99%지. 위해서 한 거지.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게 일이 어, 돈 벌려고 한 거가 99%라는 말이 정말이에요. 1%나 나를 즐겼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는 뭐 어? 엄마가 뭐 우리들 너무 내버리고 다녀서 뭐 어땠다 뭐 어쨌다 하는 불평을 한다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지 어떡하겠어. 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은근히 보여요. 아 느껴지시고. 어, 그래요. 자, 일단은 그 김영수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정답이 나왔네요. 영화 같이 보세요. 그럼 되겠다. 아들이랑 영화 같이 보면 네. 되겠네. 어 같이 영화를 보시면 뭐 그런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앞날일 수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 진짜 가족들끼리 약간 이렇게 낯설고 약간 어색하고 하신 분들은 선생님 영화 우리 마림 씨를 부탁해 한번 네. 손붙잡고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은 일을 즐기고 계시죠? 지금 일을 즐기고 계시죠? 일을 지금은 뭐 즐기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지겨울 때도 있지. 어, 여기 지금 여기 즐겨. 너무 전부 좋아서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 거짓말이야. 지금이요. 지금 즐기시고 계시는. 지금은 어때 오늘? 예. 지금은 이따오는 즐겁지. 이따오는 즐거운 거야. 뭐 내가 대사 외우느라고 힘이 들어 모르래. 근데 그냥 옆에서 다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반응 금방 오는 거 이런 건 정말 즐겁다. 그렇죠. 내가 맨날 해도 돼. 저 자리를 뺏어도 돼. 문제 없어. 아, 성민아. 성민아 이 자리에 선생님 앉아도 된대. 네. 아, 스페셜 DJ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자리를 간다고요. 아, 제 자리요? 저는 이제 없지. 아, 저도 좀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를 가야지. 예. 저도 좀 즐기고 있기 때문에. 영옥 탈출, 컬투쇼이거든. 예. 저는 뭐 돈 벌려고 일을 하지 않고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태권 부의 훈이 목소리는 지금 이 목소리나 똑같아서 별로 해드릴 게 없어요. 아, 선생님 저기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읽고 나서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최병희 씨 선생님 태권 부의 훈이 목소리 연기하셨는데 한번 보여줘. 우리가 아는 그 옛날에 태권 부의 주인공 훈이 역할을 선생님이 하셨다고. 예전에 성우 출신. 예. 아니, 이 얘기는 이제 너무 회자돼서 듣고 들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린 친구들 날... 몰라요. 어, 영상이 있다는데요. 영상 한번 볼게요. 영상. 아유, 저런. 영상 한번 볼게요.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어떠냐 메리. 재롱 부리는 다람쥐가 귀엽지 않아? 아니 귀여운 다람쥐는 해칠 이유가 없잖아. 안 돼. 가는 치워. 이는 모두 친구들이라고. 싸우면 절대 안 돼. 어 이게 선생님 목소리. 걸걸 또 다 갖다 놨네. 제가 이거 완전 어릴 때 형 손 붙잡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가서 본 것 같아요. 와. 예, 마징가 제트 새돌이 뭐 로보트 그 새돌이 이런 거는 30대 후반에 많이 했고 로보트 태권브이 그 녹음한 거는 딱 40살에 했어요. 아 이게 40살 40 목소리 와 대박. 그 전에 뭐 그 전에 것들은 다 저기 아스라 백작에 뭐 이렇게 아, 아스라 백작 뭐 하셨구나. 거, 그런 거 나오는 거는 다 옛날에 했던 건데 기억이 딱 나는 거는 맨 나중에 영화 녹음으로 갔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그게 40살에 태권 부인은 했어. 와.
MBC 성우국회 1기. 예, 1기 성우씨. 1기 성우고. 그럼 혹시 그 오늘 그 한번 훈이 목소리가 혹시 아니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 아 지금 다 나왔잖아. 지금 이 목소리가 그대로예요. 어. 나는 남자 아이를 했다고 해서 꾸미지를 않았다고. 왜 그러냐면 여자 목소리를 그냥 하면은 그게 애들하고. 근데 자꾸 뭐 어째 아저씨 내가요 이러고 만들면 듣기 싫어. 어. 그래서 내가 그게 듣기 싫으니까 딱 알고 이건 아니구나 그러고. 아저씨 네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한 게 어? 어, 그냥 남자 아이 같아. 어. 발차기 한번 해주세요. 백근이 그걸 그렇게 발차기. 내가. 뭐? 발차기. 차치 뭐 어때? 뭘 어때 또 발차기? 발차기? 모르는, 모르는 소리냐? 마스크를 하고 귀도 잘 못 알아듣는데다가 억지로. 훈이도 컸어요. 훈이도 컸잖아. 훈이가 많이 자랐어 지금. 네네. 아 참. 사실 때도 더빙을 많이 했죠. 그리고 외화 더빙 그것만 한 줄 아는데 외화 나온 거 그 기가 막힌 그 흘러간 영화들. 네. 거기에 녹음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여자 주인공 목소리. 여자 주인공들도 많이 했어요. 와. 그런 그런 기억들을 안 하시니까. 예, 7144님 역시 역사의 산 증인답게 한국 애니계에서도 산 증인이시네요. 아. 자, 5602님 저는 김용옥 선생님 영화적 모셨던 캐스팅 디렉터 박재민입니다. 아, 제가 십수년 쭉 매셨는데 그래 그래 재민아 어. 정말 좋은 선생님입니다. 와 미담이에요. 심성이 정말 좋으시고 어린 저한테도 항상 배려 많으신 선생님입니다. 제 결혼식 때도 먼 걸음 해주시고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스러운 마음 이걸로 전합니다. 어.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마림 씨를 부탁해 극장 가서 10번 볼게요. 와. 어머 반갑다. 아시죠 누구 박재민? 예, 또 이제 영화 뭐 조그만 것을 이렇게 좀 역할을 오면은 데리고 다녔어요. 나를 캐스팅 디렉터라기보다 아주 매니저 노릇을 해줬지. 아 진짜. 근데 아주 발발이고 그냥 이렇게 잘 해줘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선물 하나 주세요 박재민 씨. 오랜 지인이야 지금. 근데 그러니까. 한참 못 봤구만 하기는. 근데 그런. 여기다 문자를 보냈네. 아, 고맙다. 선물을 하나. 네. 어머 이거 좋은 거 뽑아야 되는데 나쁜 거 나오면 어떡하냐. 아, 박재민. 자 박재민 씨한테 드린 선물이요. 선물. 선생님 빼요. 아 빼. 아 일단은 잠깐만요. 아 빼. 아니 그게 모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거를. 아 이게 뭐야. 아 뭐야. 아, 지금 몇 번을 하는 거야. 아니 이거네. 이게 뭔데요. 백화점 상품권. 아니 처음에 제일 처음에 뭐 나왔었어요. 아니 안 보여서. 아니 뭘 안 보여. 안 보여서 안 뽑았는데 세상에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보냈는데 끄음이 나오는데 끄음을 줄게. 야 이거, 이거는 진짜 불문율인데 한번 넣으면 깜짝 놀랐어. 다시 넣으면 안 되거든요. 다섯 번째 뽑아갖고 100쌍이 나왔어요. 이런 일이 다시 있겠어 나나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는 꼭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박재민에게. 그냥 백화점 상품권 외치시지 뭐하러 뽑았어요. 뽑을 필요가 없었어요. 네,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네. 예. 자 이제 인사를 나눌 시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네. 마림 씨를 부탁해 오늘 개봉인가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글쎄 아쉽다. 나는 또 한 3시간 하면 안 되나. 다음에 또 오실게요. 글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음 스케줄도 없고 그래서 뭐 더 올 거 있으면 해도 되는데. 아, 저희가 스케줄이 있어갖고요. 예. 아, 그렇구나. 네, 말림 씨 부탁해 오늘 개봉이랍니다. 아, 그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들으시는 그 뭐냐 시청자가 아니지. 청취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부터 며칠 하는지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부로 이어줄게요. 3부로. 에러.